누군가 모래 위에 선 하나를 남겼습니다. 저기 집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잘 봤습니다. 저기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잠깐 들어가서 봐도 되죠? 좋네요. 이 집으로 할게요. 역시 잘 고른 것 같아요. 몸이 자랄 때마다 꼭 맞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소라개의 숙명입니다. 소라개의 수명은 10년 이상. 그들은 10년간 계속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온 소라 껍데기를 뒤집어 쓴다 해서 소라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가 집으로 쓰는 것은 소라 껍데기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감추기에 최적화된 완벽한 나선형의 집. 소라개와 달리 모든 달팽이는 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달팽이의 흔적을 은밀하게 쫓는 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남긴 진액을 따라가던 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적은 달팽이의 몸속에 체액을 찔러넣어 달팽이를 마취시킵니다. 하지만 달팽이도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단단한 집은 적을 때리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방어책은 집 입구에 거품막을 치는 것. 적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적은 날카로운 꼬리 끝을 달팽이 집에 단단히 고정해두고
때를 기다립니다. 뒤늦게 집 안으로 숨어보지만 그것이 바로 적이 노리던 순간. 작은 머리와 마디가 많은 몸은 나선형의 집 안으로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집을 버릴 수 없었던 달팽이는 집 안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얼마 후 달팽이를 먹고 자란 반딧불이 성충입니다. 숲속에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어둠 속에 사냥이 빛을 발하는 시간. 풀 속에 남아있던 빈집은 그렇게 소라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 집을 얻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반딧불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집은 점점 줄어들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속살이 빚어나올 정도로 부서진 집에 살 바에는 어쩌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도 부서진 집보다는 이 집이 낫겠죠?